네, 안녕하세요. 버블헤드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P파일이라고 하는 라이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EX파일이나 아니면 이제 DLL 파일의 바이너리들을 요 파이썬 P파일 라이벌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P파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몽고DB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겁니다. 앞에서 제가 몽고DB의 활용법들을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한번 앞에 보시고 오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그런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몽고DB가 여러분들이 미리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커넥션 정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대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P underbar analysis라고 하는 이걸로 생성이 될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컬렉션 정보들은 이제 P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를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 같은 경우는 파일즈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가 CMD하고 이제 노트패드라고 하는 EX 파일을 같이 우선은 저장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은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렉토리 패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파일즈라고 선언을 하고요. 뒤쪽에서 이제 파일들을 가져와야겠죠? 저희가 파일 정보들을 가져올 때는 os.listdir이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os.work라고 하는 거이두 가지 함수 중에서 하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일 네임 in os 저는 이제 리스트 dir을 이번에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 선언했던 디렉토리 패스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패스는 다르죠. 파일 패스는 요 디렉토리 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정보하고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os.pass 그 다음에 이제 jo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조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파일들을 열 때는 요 3개 정도는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룹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Ctrl-C, Ctrl-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os.listdir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os.path죠. 여기에서 이제 파일을 우리가 요 파일 패스를 가지고 파일 정보들을 가져오고 난 뒤에 요게 이제 파일인지 그다음에 이제 확장자들을 체크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sFile이라고 하는 함수, 그다음에 이제 endwith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f, 그다음에 os path, 그다음에 isFile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파일이냐 이게 디렉토리냐 요것을 이제 확인하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저희가 했던 파일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파일 패스 정보들이 확장자, 확장자를 체크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리스트의 그런 슬라이스 방식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함수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EX 파일인 것들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파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자가 EX 파일이냐, 요것을 검사를 하면서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죠. 실질적으로 이제 P 파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가 사용하게 될 건데, P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P 포맷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라이벌입니다. 아마 이제 보안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 그런 것들 할 때, 이제 요 EX 파일이나 DLL 파일 안에 어떤 정보들이 이제 숨겨져 있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들, P 파일 구조들을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너리 파일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나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러한 P 파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P 포맷이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뭐 P 뷰도 있고, 그 다음 P 스튜디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GUI 그런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P 파일이라고 하는 파이썬을 이용하면은 대량의 파일들을 분석할 때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저장할 것은 몽고DB에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할 것이냐면은, 제가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해시값들, 요 파일의 해시값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것들을 이제 MD5 형식의 해시값들을 한번 저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거, 뒤에다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파일들이 시작하는 점, 시작점의 엔트리 포인트인데, 요거, 그 다음에 이미지 베이스 정보들,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P 포맷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해시 값들을 체크하는 것들은 제가 직접 타자를 치기보다는 제가 미리 이제 쳐놨는데 요것을 그냥 여러분들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가 붙였고요. 예, 붙였고, 요거는 이제 MD5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D5에 사용할 그런 객체들을 생성을 하고요. 초기 객체.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을 열어서 8192 바이트 형식이 읽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정크를 만들어낸다. 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요 변화된 것을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MD5 해시 값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이제 간단한 방법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선택한 소스 코드는 요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PE 파일 포맷을 이제 담을 그런 객체들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파일 인포라고 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요것을 담은 다음에 그 담았던 정보들을 이제 몽고DB 쪽 컬렉션 정보에다가 넣을 겁니다. 우선은 이제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 네임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디버그로 뭔가 분석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이 엔트리 포인트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들의 그런 시작점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어디 있냐면요, 나중에 이제 PE 구조들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할 때가 있을 건데, 옵셔널 헤더 정보 안에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어드레스, 그 다음에 어프, 그 다음에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인식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써줄 겁니다. 자, 요거 스펠링이 틀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베이스 정보들을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이미지 베이스 정보 같은 경우는 헥사값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옵셔널 정보 안에 이미지 베이스라고 하는 곳에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요 CPU 정보 같은 경우, 어디서 만들었는가, 이제 디버깅 정보 같은 거나 타임 베이스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데, 그거는 후에 또 하나씩 좀 추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MD5 해시 정보들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MD5, 그 다음에 제일 만들었던 정크썸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파일 인포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다 담았죠. 그래서 요것을 몽고DB에다가 저장을 할 거죠. 그래서 컬렉션 정보에 인서트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함수로 저희가 파일 인포를 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코드들은 다 이제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담았으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가 이제 P 포맷 이렇게 열었던 정보들을 좀 닫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P 이제 클로즈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담고, 예, 그러면은 이제 하나 열어가지고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P 객체를 없애고 또 다시 생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프린트, 그 다음에 분석 완료라고 해가지고, 저장 완료라고 하게 됐죠? 저장 완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요 부분, 우리가 파일 분석하는 그 가져오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각각의 파일 정보들, P 정보에서 가져오는 그런 과정들,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저는 이제 몽고DB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몽고DB를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몽고DB를 한번 여시고요. 여러분들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저거 같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 Analyze라고 하는 컬렉션 정보가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키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P Analyze라고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 정보, 그 다음에 이제 P 파일이라고 하는 컬렉션 정보,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분석했던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번 정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씩 실행했던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IT 정보들 우리가 몽고DB에 저장돼 있고, 그 다음에 cmd.ex 파일 같은 거, 엔트리 포인트 정보들, 이미지 베이스 정보들, 헥사 정보로, 그 다음에 이제 MD5 해시값 정보들이 이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을, 원하는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난 뒤에, 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조회하는 페이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비주얼하게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P 파일에 대한 라이브러리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을 좀 살펴봤고요.
뒤쪽에서 이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심화학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후에 또 다루도록 할게요.